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비 후보로 등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는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겼고 언제 선거구가 획정될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광주에서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고작 11명. 지난 19대 총선 50여 명에 비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그나마 선관위가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들. 올해부터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 신청을 해오면 접수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 지역선거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비후보자 신분을 취득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더욱이 예비후보들은 등록을 했거나 안 했거나에 상관없이 홍보물 발송이나 후원회 등록 등 선관위 승인이 필요한 선거운동은 못합니다.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는 출발부터 다른 겁니다. 4대 권리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일이고 국민에 있어서 참정권, 선거권,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횡포다. 호남발 신당의 입단 출연으로 광주 전남에서 유례 없이 다당제 구도가 된 상황.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유권자들도 선거 입지자들의 면면이나 정책을 접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획정이 늦어지면서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참정권도 그만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